다시 연락하지. 뭐래? 은혜 처자는 일단 김 간호사랑 같이 다른 요양원으로 보냈다는군. 그리고 장모님은 아직 의식이 없으신 상태고 며칠 두고 봐야겠지만 영영 회복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군. 당신한텐 다행스러운 일 아닌가? 뭐? 그렇잖아. 장모님이 은혜 처제 살아있다는 거. 그것도 당신이 그렇게 그 오랜 세월을 숨겨두고 있었다는 것까지 다 아셨는데. 장모님이 깨어나시면 어떻게 되겠어?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야? 그럼 당신 지금 나보고 엄마가 깨어나지 않길 빌기라도 하라는 거야? 지금 당신이 처한 상황을 알려주는 거야. 그렇게 진작에 나한테 다 말해줬으면 좋았잖아. 그나마 내가 미리 알고 빼돌리지 않았으면 장모님 벌써 다 아셨을 거라고. 그래서 당신이 나를 위해서 은혜를 빼돌린 거라고? 당연하지. 여보, 당신하고 난 한편이야. 그러니까 지금은 나한테 나를 세우고 경계를 할 때가 아니야. 장모님이 그렇게 되신 게 다행스럽긴 한데. 엄마에 대해서 그딴 걸 말하지 말어. 알았어 알았어, 흥분하지 마. 당신 지금 제정신 아니라고. 내가 지금 제정신이 생겼어. 사람을 저는 그냥 죽으면 어떡하지? 수술하면 살아날 수 있을까? 여보, 아니야, 그 사람 죽을 거야. 자지우스도 거의 죽어있었다고. 아니야, 정말 죽어있었어. 진정해 여보. 내가 진정하게 생겼어. 사람을 죽였다니까. 아직 죽지 않았잖아. 사고는 수습하면 돼. 뭘 어떻게 수습을 해? 당신이 그 사람을 친 게 아닌 거면 돼. 드디어 당신도 미친 거야? 말같이 잡소리 치웠지요. 잘 들었죠, 승희. 그 사고 당신이 낸 게 아닌 걸로 하면 된다고. 내가 낸 게 아니면 석지원, 그 사고는 석지원이 그놈이 낸 거야.